축하드립니다. B.I.G. 아니 뭐 단체로 운동을 좀 해가지고 아 벤지
씨는 아닌 걸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비하인드 씨 멤버 중에 우리 희도 씨 어머님께서 네. 가요계 장수 그리고 신화의 팬이시라고 이런 네. 내용이 있는데 비하인드 네. 혹시 뭐 신화를 직접 만나보거나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한 적이 있나요? 야, 저희가 저번에 그 활동할 때 신챔피언 네. 음악방송 출연하면서 그 신화 선배님이 굉장히 오랜만에 컴백을 하셔서 겹쳤었어요. 그래서 맨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신화 팬이죠. 에릭 선배님 팬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무대에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배울 것도 너무 많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BIG가 생각하는 우리 팀의 롤모델이다 이런 팀 혹시 있을까요? 가요계에? 저희 뭐 모든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네. 빅뱅 선배님이 저희 롤모델. 아! 벤지 씨는? 웃어 외톨이 사마소테 누룽지. 알겠습니다. 아니 본인들 무대에 와서 다른 분들 노래를 보세요. 자 알겠습니다. BIG를 표현하는 수식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정동, 열정돌, 비타민돌 굉장히 많은데 가장 얻고 싶은 돌이 있다면 남친돌입니다. 아 남친돌! 아무래도 이렇게 가까이서 뵐 수 있고 이렇게 사랑을 드릴 수 있게 그러면 다섯 분 중에서 그 여성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남친 삼고 싶어 하는 멤버가 있다면 누굴까요? 하나, 둘, 셋! 리더! 아, 우와! 그렇지. 여러분들, 벤지 씨는 별로예요? 예! 싫어요? 그럼 여기서 벤지 씨가 매력 발산을 한번 해줘야 돼요. 오! 벗어, 벗어야 되나요? 멈추려고. 아니, 라디오니까 벗지 마시고. 라떼는 그냥 벗을 필요 없는데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앞에 여성 다섯 분이 네. 다섯 분이 후레쉬를 켜고 매력 발산을 하였다니 내려가서 지금 뭐 하는 거구나.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BIG 오늘 홍익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분위기가 어떤가요? 분위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 홍대 근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축제였더라고요. 네. 잠깐 왔었는데 네. 아유 분위기 너무 좋고요. 어제 저기서 무슨 스트릿 댄스 공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홍대에서 예전에 원래 춤을 췄었거든요. 그래서 한 8년 정도 추다가 여기 오니까 되게 고향 같고 너무 좋습니다. 가위가 새롭겠어요. 그러면 내일도 홍대 축제가 이어지는데 내일도 오실래요? 아니요. 내일은 매니저가 안 된다고. 아, 스케줄이 있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무대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래가 준비되어 있죠? 네, 저희의 첫 번째 데뷔곡이었던 안녕하세요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박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무대 이어지는 무대, B.I.G. 안녕
끝까지 왠지 swag makes it slow 제이후는 맞지 하고 한 번씩 표 and 기도 check it 세계적인 휘날리며 피하지가 환해 우리나라 만세 모두 같이 감해 보완해도 하늘 벌든 행로 멋진 무대였습니다.